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사마이럴 TV 이렌버그 현대노동경제학 제12판 683페이지 양가로본의 사용자의 선호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실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으로 추천합니다. 사업자들도 또한 자신들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현금 보수와 부가부의 조합을 결정하는 데 선택권을 가진다. 이 조합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호는 등 곡선들의 사용을 통해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방금 1번에 기업이가 1인 등 이용 곡선들,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현금 보수와 부가급여 사이의 상충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는 최선의 방법은 사용자들이 임금을 엑스달러로 지출하든 또는 부가급여를 엑스달러로 지출하든 전적으로 무차별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두 가지 선택 방안은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그렇다면 사용자들이 왜한 방안은 다른 방안보다 선호할까? 184페이지 만약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과 부가급여의 조합에 대해 무차별하다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보수 수준에만 있게 된다. 만약 시장의 특정 일자리에 근로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엑스달러의 총 보수를 필요로 한다면 기업들은 엑스달러의 임금, 엑스달러의 부가급여를 지급할 용의를 갖게 되나 또는 총 비용의 엑스달러인 두 가지의 조합을 채택하게 된다. 이렇게 똑같이 매력적인 방안들이 그림 8.10에 보이는 이윤이 여는 등이윤 곡선에 따라 요약된다. 이 곡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그려졌음을 주목하라. 이는 이윤이 불변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가급여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매 1달러가 급여 1달러 감소에 대응되어야만 함으로 나타낸다. 방금 이번에 기울기가 보다 평평한 등이윤 곡선들. 사용자들이 임금과 부가급여 사이에 감소할 용의가 있는 상충관계가 항상 1대1은 아니다. 일부 부가급여는 근로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할 때 사용자에게 세금을 절약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납부해야만 하는 사회보장세는 부가급여가 아니라 현금급여에 대해 부과되며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현금 대신 현물급여 또는 이연보수를 보상하게 되면 사용자들의 세금 납부액은 감소된다. 더욱이 다른 그룹에 비해 어떤 그룹이 잠재적 근로자들에게 보다 가치가 부여되는 부가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지원자들에 대해 선별 비용을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기업이 찾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진 지원자들을 유치하도록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억제하는 부가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연보수는 일반적으로 보다 미래 지향적인 근로자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며 등록금 보조에 제공하는 것은 오버주 지속적인 교육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만 285페이지 매력적일 것이다. 현재 지향적인 또는 자신들의 학교 교육을 수강을 기대하지 않는 지원자들은 지원조차도 단행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이러한 두 가지 부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용자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경우든 채용하지 않을 지원자들을 선별하는 비용을 절약시켜준다. 부가급여가 기업의 세금보다는 다른 이익을 가져올 때 등이윤 곡선은 평평해진다. 그림 8.11에서 곡선 A를 첨부. 이렇게 평평한 곡선은 예를 들어 명목적으로 300달러의 비용이 되는 부가급여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한 절약을 할수 있어 이윤이 불변인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지 180달러의 임금 하락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3번에 기울기가 보다 가파른 등이윤 곡선도 그 밖, 부가급여는 또한 다른 영역에서는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현금과 보수를 지급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결말이 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의 가치는 전형적인 근로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풀타임 근로자들이 간주되는 그렇다면 임금이 아닌 보험급여의 증가는 상응하는 여가 가격의 증가 없이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보수증가는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아마도 이는 결국 수준의 증가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만약 부가급여가 다른 영역의 비용을 증가시키면 등이윤 곡선은 가파르게 되는데
186페이지, 그림 8.11에서 곡선 비참조. 이는 만약 명목적으로 300달러의 비용이 드는 부가급여가 제공된다면 이윤을 불변인 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300달러가 넘게 하락해야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제가 좀 속도를 냈는데요. 결론은 사용자가 어떤 선호를 가질 것인가, 해돈이 임금에서의 사용자는 어떤 걸 가질 것인가입니다. 그럼 어제 하다가 오늘 다시 이어서 하면 앞에 거가 잘 기억이 안 날 텐데요. 해돈 임금이 뭡니까? 보상 임금 격차에 관한 이론이고요. 그럼 보상 임금 격차는 뭔가요? 결국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급해야만 하는 추가 임금이 바람직하지 않은 근로 조건을 보상하기 위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겠다는 것이 보상 임금 격차고요. 예, 좀 어렵네요.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잘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